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엠마입니다. 플렉스 업 프랑스어 17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읽기 파트를 진행합니다. 문제 풀이는 51번부터 70번까지. 먼저는 섹시온 4에서 그라메르 문법 문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쉬운 파트, 시간을 빨리 절약할 수 있는 파트였어요. 60번까지 살펴봅니다. 51번. 자, 여기서 일단 때 보시고 여기 보기에 주어 들어가는 거네 하면은 바로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courir가 달리다 동사인데 변형은 ss 때 하는 형태로 가죠. 그래서 3인칭 단수 il은 때로 끝난다. 3군 동사의 동사 변형을 잘 알고 계시면 문제가 없다. 그는 빨리 달린다. 답은 3번. 그다음 52번. 자, 깰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깰레 명사 형태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명사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깰하고 똥 뉴메로 드 텔레폰 했으니까 너의 전화번호는 무엇이니? 깰레 똥 뉴메로 드 텔레폰. 2번 체크해 줄수 있다. 스펠링은 역시 이거 에트 동사는 기본이니까 문제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요 깰은 에트 동사 사용할 때 깰레 여성 명사 이런 식으로 성수일치를 해줘야 된다. 복수일 때는 깰송이 되겠죠? 그리고 복수일 때도 역시 성수일치 여기 넣어주거나 이렇게 S 넣어주거나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2번. 53번 역시 쭉 보시면 뭔가 관사랑 관련된 건가? Est-ce que tu peux aller chercher pain? 시드플레에서 너 빵을 찾으러 갈수 있겠니? 부탁할 때 시드플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빵 앞에 올수 있는 거 요거는 일단은 남성 명사라는 걸 알아야 되고 빵, 고기, 음료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분 관사를 상당히 많이 쓰죠. 남성 부분 관사 체크해주면 듀, 여성인 경우에는 들라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3번. 자, 54번 쭉 보니까 비교급 문제구나. Mes valises sont, valise는 캐리어, 나의 캐리어들은 lourdes. 자, lourd 하면은 무거운입니다. 여성이니까 성수일치 해줬고, 무겁다, 뭐뭐보다, celle de mon frère. 나의 형제의 것들보다 해서 celui, celle, ce 하는 것들. 앞에 나온 거를 받아주는데 뒤에 수식이 있을 때 사용하는 지시대명사죠. 자, 일단은 문제는 비교급 문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형용사의 비교급은, 자, 우리 살짝 표로 확인해 볼게요. 간단하게, plus, moins, aussi가 올수 있다. 여기서 쓸수 있는 것은 moins이 되겠죠? 자, autant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동사의 비교급에서도 쓸수 있고, 그리고 명사의 비교급, autant de, 요런 형태로 오는 거. 근데 형용사는 aussi를 쓰기 때문에 안 되고, 항상 de가 들어있으면 명사의 비교급이다. 더 많은 명사. 그 다음, meilleur는 bon,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더 좋은, 그리고 더 맛있는 이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뭐 성수일치까지 해주시면은 뭐 bon, 요렇게 된 거에 비교급이 되겠다.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 자, 55번 문제 쭉 보니까 관계대명사 문제죠. C'est un professeur. 자, 이 사람은 뭐뭐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에 동사 왔네. 그러면 바로 주격. 주격은 끼죠. 3번 먼저 체크해 주시고 내용 살펴보면 très exigeant 했는데 exiger 동사로 하면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xigeant 하면은 요구가 많은 엄격한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형용사와 같이 avec 누구 사람을 써주면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엄격하다. 요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gentil avec moi 하면은 나에게 친절하다. 그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답은 3번. 56번. 자, 여기서는 뭔가 부정문과 관련된 내용이겠다. Je déteste les épinards에서 나는 시금치를 싫어한다. 싫어하다, 좋아하다, 선호 동사는 항상 이렇게 정관사를 동반하는 형태로 오죠. Je n'en mange, 나는 그것을 자, 먹지 않는다라는 형태. 그냥 빠가 와도 되고. 근데 빠 엉크가 오면 아직 먹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틀렸겠죠. 내용이 이상해지죠. 절대 먹지 않는다. 샤메 해주면 잘 맞겠네요. 희양은 아무것도인데 이미 나는 그것을 하고 목적어 가져왔기 때문에 안 되고. 느 뺏손 하면은 아무도 뭐뭐 않다. 사람에 대한 거죠. 요거 동사랑 같이 오면 상당히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4번도 안 된다. 답은 2번.
자, 57번 보시면 동사 쭉 être 동사가 현재 단순 미래 조건법 현재 반과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근데 C가 나오면 자, 뭐 가정법을 먼저 염두는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죠. 문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s'il moins paresseux 해서 paresseux는 게으른 그가 덜 게으르다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il aurait mieux réussi son examen 해서 자 여기 조건법 pp까지 와서 과거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의 시험에 더 잘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이런 뒤쪽에 접속법이 아니라 조건법이 오는 경우에는 잠시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조건법을 써주는 경우는 이 앞에 현재 시제랑 쓰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 미래는 더더욱이 안 되고 그리고 조건법이 뒤에 왔는데 이 앞에 조건법이 오는 거 더 이상하겠죠? 남은 거는 4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해요 하실 수도 있는 게 결국에는 이런 규칙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반과거, 조건법, 현재 형태면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내가 부자라면 떠날 텐데 현재에 대한 가정이고 그리고 대과거와 조건법을 써주시면 그때 이제 과거로 해석하실 수 있죠.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해서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가 덜 게으르다면 이렇게 앞부분은 현재로 가정을 해주고 뭐뭐 했을 텐데 과거에 대한 내용을 뒤에 언급을 해준 그런 형태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걸 모르시더라도 소거하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답은 4번. 58번 쭉 보니까 이거 르겔 라겔 예전에도 봤었죠. 자, parmi ces deux pantalons 해서 항상 이렇게 뭐뭐 중에 라고 나오는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바지들 중에 préfères-tu 어떤 것을 너는 선호하니? 이런 문제. 그러면 뻥달롱의 성만 잘 알아도 풀 수 있죠. lequel 단수 어떤 것을 너는 선호하니? 1번을 체크해 줄 수 있다. 어떤 것들이라고 하면 바지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더 많이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것 해줄 때 1번 해주면 된다. 요거는 다른 얘기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59번 쭉 보면은 imprimé 인쇄하다 동사를 가지고 여러 버전 PP 형태나 그런 형태로 성수일치와 관련된 내용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Le tirage des photos de vacances que j'ai fait bla bla 하고 여기가 메인 동사. Tirage는 먼저 인쇄나 사진의 인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진의 인화인데 바캉스 휴가 사진의 인화 그리고 그 사진을 한 번 더 수식을 해줍니다. 내가 찍은 할 때는 우리 보통 prendre 동사를 쓰죠. 근데 여기에 imprimer가 올 수 있다면 faire 동사랑 연결을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faire 하고 동사 원형 써주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뭐뭐 하도록 하다. 그래서 이 동사 원형을 넣어주시면 내가 인쇄를 하도록 시킨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인쇄한 게 아니라 인쇄소에 가서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이 형태를 써줄 수 있겠죠. 내가 인화하도록 요청을 한 그런 휴가 사진의 인화는 sont très réussi 해서 그것은 아주 성공적이다, 잘 나왔다 라는 뜻으로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역동사, faire 동사 원형을 아시면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다. 답은 4번. 자, 60번 봅니다. 이거는 쭉 같은 뭔가 동사의 다른 형태의 버전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Il se peut que lui un piège. piège는 덫이에요, 덫. 자, 여기서는 떤터 동사가 일단 나왔는데 떤터는 뭔가를 잡아 피다나 뭔가를 덫을 놓다, 설치하다 라는 의미로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함정을 파다, 덫을 놓는 게 함정을 파는 거죠. 함정을 파다 라는 의미로 썼다. 그 사실은 이 부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이스브끄 하고 주어 동사가 올 때 자, 이 동사를 접속법으로 써주는 구문입니다. 의미는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럼 요 뒤에 있는 내용에 확실성이 없죠? 그러면은 접속법을 써준다. 그래서 있을 분은 뭐뭐 할 수 있다. 자, 접속법 형태가 어떤 건지 맞출 수 있어야 되죠? 요거는 동사 원형이니까 아니고 요거는 단순 미래죠. 그리고 요거는 자, 3인칭의 현재, 직설법 현재다. 세 번째, 보통 접속법은 끝에 항상 여기 의가 붙고 자음이 발음되는 형태가 많이 있죠? 답은 3번 체크해 줄 수 있다. 그런 형태. 접속법 형태 만드는 거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섹시온 4에서 vocabulaire 해서 어휘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잘 맞는 어휘를 찾는 문제들. 자, 61번. 여기서는 쭉 한번 맥락에 따라서 맞춰줘야겠죠? 프랑스, 코레앙, 알몽에서 뭐 프랑스어, 한국어, 독일어, il parle parfaitement ces trois 당연히 langues. 이 그는 완벽하게 이세 가지 언어를 말한다. 요거랑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어휘를 골라주셔야겠죠? 퀴진, 요리, culture, 문화, 베이, 국가 다 상관이 없는 내용들. 그래서 답은 2번. 62번 갑니다. 여기는 쭉 보니까 기분을 나타내는 어휘들, 기분이나 어떤 형용사들이죠? 자, aujourd'hui, 오늘, ça ne va pas trop à cause des examens à l'université. 자, 일단, ça va 하면 괜찮은 거죠? 근데, ça va pas trop 하면은 많이 좋지 않다. 상태가. 부정으로 일단 나왔어요. 아 cause 하면은 일단은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죠. des examens à l'université. 대학교에서의 시험 때문에 좀 별로다. 안 좋다. Je suis, 나는 기분을 나타내 줄수 있는 거, 꽁똥, 기쁘다, heureuse, 행복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네 번째는 joyeuse 하면은 즐겁다. 그러면은 답은 당연히 시험이니까 3번, 스트레스 해주시면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은. 63번, tu es malade, 너는 아프다. Tu dois prendre des 하면은 바로 약이 나와야겠죠? 약을 먹다 할때 prendre, 복용하다 써줄 수 있다. 약을 먹어야 한다. 자, 영어랑 헷갈려서 1번 하시면 안 되죠? Médecin 하면은 의사들. Pharmacie, 약국들. Ordonnance, 이것도 많이 나와요. 처방전들 또는 médicament 하면은 요게 바로 약이 되겠죠? 답은 4번. 64번. 자, 여기 동사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il faut absolument 동사해야 한다. 무조건. À l'avance, 미리. Il y a toujours beaucoup de monde dans ce restaurant. 이 레스토랑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예약해야 되죠. 그래서 réserver 골라 주실 수 있고 무조건 먹어야 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앞뒤랑. 다음에 emporter 하면은 가져가다. 그래서 테이크아웃 한다라고 할때 emporter 동사를 사용합니다. 상스텔레 하면은 자리 잡다. 자리를 잡아야 해. 미리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약을 해야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2번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65번 보시면은 quand le vent se lève. vent은 바람이죠? se lever는 우리 일어나다 동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 외에도 해나 달이 뜨다라고 써줄 수도 있고 바람이 불다, 뭐가 일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때 mes poils, poils은 털이라는 뜻이에요. 털이 se hérisse, se hérisse 해주면은 곤두서다라는 털이 곤두서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이 아슈는 유성 아슈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곤두선다 했는데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에리송이라고 하면은 고슴도치라는 그 동물 이름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에, 쉐데 하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 어휘를 아셔야 풀수 있는 내용이에요. 프리송 하면은 그게 바로 떨림이나 오한 이렇게. 그다음 블레슈어는 상처. 공플리멍 하면은 부어오름이에요. 부어오르는 거. 그래서 뭐 팽창 부어오름. 그다음에 퍼튜어바시용은 우리 기상 예보할 때도 봤었어요. 이거는 저기압성의 폭풍도 되고 그거 외에 혼란이나 동요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고 나는 오한이 왔다. 보통 이렇게 털이 쭈뼛 곤두설 때 오한이 온다고 하죠.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은 phrase de même sens 같은 의미의 문장을 고르는 파트. 66번, elle va faire un peu de sport. 해서 그녀는 약간의 운동을 할 것이다. 1번, elle va se reposer dans sa chambre. 그녀는 방에서 쉴 것이다. 아니고, elle va se promener tranquillement. 평온하게 산책을 할 것이다. 라고 했고, 요거는 뭐 너무 구체적으로 산책이 나왔고, elle va acheter des vêtements de sport. 해서 그녀는 스포츠 옷을 살 것이다. 네 번째, elle va faire un peu d'exercice physique. 육체적인 어떤 exercice 자체로도 운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운동 활동들을 할 것이다. 요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답은 4번. 67번.
Nous avons dépensé toutes nos économies. Économie 하면은 경제도 있지만 저축이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저축을 dépensé, 소비했다, 썼다. 1번, nous allons dépenser tout l'argent. 우리는 모든 돈을 쓸 거야. 하면은 요거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근접 미래죠. 여기는 썼다고 과거로 했고. 2번, nous allons faire des économies. faire des économies, 저축하다. 우리는 저축을 할 것이다. 3번, nous avons encore de l'argent. 우리는 아직 돈을 가지고 있다. 아직 돈이 있다. 네 번째, nous n'avons plus d'argent. nous plus 하면은 더 이상 뭐뭐 않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없다. 더 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랑 같이 일맥상통이 되겠죠. 모든 것을 다쓴 거랑 돈이 더 이상 없다. 그럼 답은 4번. 그 다음에 68번. La date de 빼홍시용 하면은 빼홍시용은 요거는 어떤 기한의 끝을 나타내는데 that the 빼홍시용 하면은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This 야오르트의 dépassé. dépassé는 지나간 뭔가를 추월하다라는 동사로 앞서 봤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 이 요거트의 유통기한은 지났다. This 야오르트의 périmé. 자, 요 표현을 아시면은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요게 유통기한이 지난이라는 뜻이 된다. 또는 뭐 다른 거 이런 유통기한 외에도 어떤 뭐 발급받은 증명서나 그런 것들의 기간이 지났다라고 할 때도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스야오트에 프로프 알라 콘소마시용에서 소비를 하기에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스야오트 나 나빠 언거 아땅 라다트 리미트. 여기서도 결국에는 한계의 날이니까 이게 유통기한을 뜻하겠죠? 자, 이 요거트는 아직 그 유통기한에 도달하지 않았다. 네 번째, la date de fabrication de ce yaourt. 요거는 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요거트의 생산 날짜는 에 안꼬뉴, 알수 없다.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페리메를 알면 체크를 해줄 수 있다. 69번, aucun ministre n'a accepté cette loi에서 aucun은 부정문에서 사용되죠. aucun, 느 같이 연결해서 어떠한 뭐뭐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떤 장관도 이 법을 승인하지 않았다. 1번, tous les ministres ont rejeté cette loi에서 rejeté가 바로 제안을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관들이 이 법을 거절했다. 의미가 통하죠? 그 다음, 2번, quelques ministres ont accepté cette loi. 몇몇 장관들은 이 법을 승인했다. 틀렸고, l'ensemble des ministres a accepté cette loi에서 장관들의 ensemble 하면은 조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체. 는 자, 이 법을 승인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다른 내용이고, 네 번째, certains ministres ont refusé cette loi, d'autres non. 해서 certains, d'autres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몇몇은 뭐뭐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뭐한다. 그래서 몇몇 장관들은 이 법을 거절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승인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마지막 문제 70번. Tu dis qu'elle a mis en désordre la maison entière. 그래서 너는 말하는 거니 그 이하의 내용을 그녀가 놨다고. En désordre 하면은 ordre는 어떤 오더 순서라고 볼수 있는데 désordre 하면은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La maison 집을 entière 전체의 전체 집을 다 어질러 놨다고 말하는 거니? 1번. Tu ne Demande si la maison est propre. 너는 우리에게 묻는 거니? 뭐뭐인지 아닌지? 집이 깨끗한지 묻는 거니? 다른 내용. 2번. Tu espères qu'elle a nettoyé toute la maison? 너는 바라는 거니? 그녀가 집 전체를 청소했다고. 청소했다는 것을 바라는 거니?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다른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Judy, qu'elle a mis le bazar dans toute la maison. 요 표현 아시면 맞춰주실 수 있어요. Bazar는 기본적으로는 뭐 시장이나 가게라는 뜻인데, 원래는 약간 아랍의 시장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썼는데, 거기가 약간 막 어지러운 무질서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구어로 무질서한 곳이나 흐트러진 물건들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막 늘어났을 때 c'est le bazar 하면 어우 되게 지저분하다 이런 뜻으로 쓸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너는 결국엔 같은 내용이죠. 말하는 거니 그녀가 자
어지러운 곳으로 만들어 무질서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니 모든 집 전체를 집 안에를 이렇게 답은 3번 네 번째 tu as entendu dire que 하면은 요거는 너는 말하는 것을 들었니 이렇게 되겠죠. Quel range toute la maison 모든 집을 그녀가 정리했다고 들었니? 말하는 것을 들었니? 이런 식으로 헝지에 정리하다 동사를 사용했어요. 역시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앞부분도 동사도 똑같이 썼고 요 표현 정도 하나 아시면은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1번부터 70번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푸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어는 채워 나가면 되는 거니까 단어 몰랐던 거는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차오!